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신앙인의 정도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걸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것인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인 부부가 독일에 가게 됐습니다. 오베라머 가우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순환극이 공연이 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역할을 한 배우를 만나기 위해서 무대 뒤로 연기 끝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뒤에 그 무대 때 사용했던 십자가가 그 옆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카메라를 건네주면서 나 저 십자가를 좀 지고 있을 테니까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들려고 하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남자 생각에는 그 뭐 가벼운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겉에만 이렇게 묵직하게 해놓을 줄 알았더니 정말 십자가 자체가 그 원목으로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들려고 해도 이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 배우가 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무거운 진짜 십자가를 지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내 삶이 버거울 정도로 정말 힘겹게 지는 나름대로의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이, 그 묵직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신앙인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부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 부인 말고요. 물론 비슷합니다. 십자가와 부인은 그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기 혐오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 이런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긍정, 자아, 성취, 이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죠. 끊임없는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아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늘 나를 힘겹게 하는 거죠. 여러분 동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 지향점이 다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이런 표현과 성령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뭔가를 심는데 무엇을 위해서 심는 인생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죠. 성령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 갈등 가운데 있는가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른다는 거예요.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방향을 얼마 줘요? 내 육체가 원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도 원하시는 거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게 서로 대적하고 싸우니 죽을 맛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다르냐? 그럼 뭐 하기 위해서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뭐요?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일어난 현상이 내 속에서 내적인 갈등이에요. 싸움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소욕이 다른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뭐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루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다음부터는 교회로 오지 말고 절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열심히 불공을 드리거나 또 돌을 닦거나 노력을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신앙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자,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갈등 가운데 놓여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자기 자신에게 원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모순과 갈등 속에 놓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요, 사도 바울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깨닫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현정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2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마음은 정말 원하는 게 있고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정말 선으로 잘 포장되고 정말 내 마음도 정말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내 속에 악이 복받쳐 있는 거죠.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착한 행실과 미소와 선한 말 속에 독기가 서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 유대교를 바르게 세우는 거고 그 민족을 지키는 거고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행했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을 감옥에 쳐놓고 너무너무 현저한 악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걸,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안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을 원해도 이미 그게 악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그리고 자기를 사로잡아 악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되면 나는 사망의 몸이다. 내 자신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 자체 속에 이미 악이 지배하고 있고 악을 이루고 있으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예전에는 모르고 행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인간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둘의 대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인생의 꿈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부인하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세상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그걸 알겠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들, 이것들을 전부 다 함께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끝내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고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되고, 이게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자기 자아예요. 이걸 부인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부인의 목적이 뭘까?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라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죠. 24절에 잘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기 부인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탈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아지경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이 비워서 우주와 합일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내 자신을 비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인간은 진공상태로 있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분명히 어떤 영인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인간의 최상의 상태가 뭐냐면 깨끗하게 비우고 빈 그릇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신이 나간 뒤에 보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가서 더 악한 영들 일곱 마리를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성공을 위한 후원자나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게 되고 예수님을 충만하고 예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문제가 뭐냐? 이제 앞에 자기 부인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세상과의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면서부터 세상과의 충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자기를 부인할 때는 내 자신과 성령의 소유의 충돌을 일으켜서 괴로웠는데, 간신히 내 자신 죽여놓고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세상과의 충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은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고 세상에서 앞서면은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분의 백성이 되는 삶이라는 게 마음을 굳게 해야 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세파의 흐름에, 가치관에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세상과의 그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고민 앞에서 명료한 결론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그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니까. 안 죽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삶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내일 이제 가면서 이 말씀 읽고 가세요. 나 오늘 죽으러 가노라. 주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올해 성수주일 정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을 각오 해야 돼요. 직장에서 주일날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있고 회장님이 부르고 사장님이 뭐 해라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의 주권이 임하는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요. 왕따 당할 수밖에요. 쫓겨날 수밖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려면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가족을 만날 때 아침에 눈 뜨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나도 죽었다, 그리고 눈을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요, 자기가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누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니 날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걸 말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셨나? 자기를 부인했는가? 자기를 비웠는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졌는가?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늘 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본질적인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요? 비워 이기 뭐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 아닌 것처럼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라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취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 부인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거고 더 빨라지는 거고 더 많이 가지는 거고 더 똑똑한 거고 더 권세를 부리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 훌륭하다 할 때 세속적인 개념으로는 남과 다른 만큼 훌륭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위대함은 뭐냐면 남과 같아지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마음,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냐? 정말 회장님인데도 경비원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 과장님인데도 말단 사원들을 격려해주고 깍듯이 인사하고 존댓말 해줄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아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로 돌아가니까 예수 믿는 것이 죽으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시당하잖아요. 멸시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분노나 미움을 고사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저주와 멸시와 고통을 다 극복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상대편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 위대함이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다르다는 이야기만 해요. 난 너희와 달라. 촛불 뭐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뉴스 진행이나 모든 것이나 드라마 다 그래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죄인은 너고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당신이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벌거벗긴 채 매달리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근데 여러분 이거 외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는 것의 아주 극적인 묘사가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죠.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해심이 깊은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실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분하고 뭐 오라고 화가 나가지고 제 입으로 제 자신을 저주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시고 성질 더러운 걸 아시고 그대로 내 저주대로 내게 저주를 하시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는 정도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내 아픔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는 네 아픔이 있구나. 내면의 깊은 좌절을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느껴져요. 그래서 시편 104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 성질이 더러운지, 얼마나 체질이 별볼일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결국은 흙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는 거죠.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의 궁극적인 증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동감이 되고 그 입장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해 주시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것이 위대함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정말 깊은 이해심이죠. 동정심이고 사랑이죠. 만약에 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면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비극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아벨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합 왕이 나봇의 입장을 배려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그 사회적인 큰 문제 뭐 이런 거 핵심에는 주로 목사들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장로들이었어요. 요새는 이제 집사도 나오대요. 전혀 상대편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상에서 본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편에 대한 깊은 배려와 이해심,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가깝다는 것이 영적인 우월감이고 다른 사람과 영적인 수준 차이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죄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은 세상의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이 있고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세 번째,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부인한 그 결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다 이기적이고 자기 성공 욕망에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뜻대로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 자기 부인의 과정, 예수님을 주대심을 선언하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결과는 위대함입니다. 영광스러움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제 경우에 제가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다가 중간에 멈칫해요. 과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면 정말 내게 유익이 될까?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뭐를 알아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솔직히 좀 자신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데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간단해지기 시작해요. 짧아지기 시작해요. 요구사항이 줄어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과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게 저주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이 회사가 취직만 되면 이 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 어떻게 아냐고요? 직장 옮기게 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고 주인의 삶에 행복한 것이고 나라 민족을 위해 좋은 것이냐는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 이제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냥 그 현상에서 일어나는 아픔이나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살다 보면 그 상황이 나중에 보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했던 것이 예수님을 긍정했던 것이 가장 위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내게 가장 유익되고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건을 섭리처럼이에요. 모든 걸 섭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긍정했던 사람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이제 대조가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기준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록된 말씀만을 긍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뭐냐면 제자에게 팔리고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이런 거죠.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부인하고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춘다면.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물건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예수님을 팔고 넘겨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물질의 소욕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는 거죠. 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손에 안 보고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긍정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메시아상은 이래야 되고 성공한 인생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였어요. 결과는 뭐예요? 참혹하죠. 목을 매서 죽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처참하게 버림받게 되죠. 역사의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죠. 유다가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구조 속에서 자기를 부인 못하고 자기를 긍정하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어요? 실패한 다음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의 말씀에 긍정했어야지.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냐?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하면 베드로가 내 마음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래도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예수님 말씀이 옳을 거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연약하고요. 말만 하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자신이 부인할 수 있는 위험 인물이라는 걸 인정하라고 겸손해졌더라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자기를 긍정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잖아요. 자기를 긍정하려면 예수님 말씀 부인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24절에서 그 7장 그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요 예수님을 만약에 긍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이 망하게 돼 있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긍정하게 되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절대 긍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자기 확신에 살았냐. 스데반 같은 사람 돌로 쳐 죽이고 뭐 예수님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율법을 완성하겠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것이 거룩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겠다고 자기 확신해서 온통 정죄하고 다녔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부터 자기 실상을 보게 되죠. 어마어마한 악이 자기 속에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완전 폐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부인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딱 규정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주 단언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완전히 내 자신 이제 끝난 인생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고 그래서 거기에 함께 죽어야 되고 절대로 내가 살면 안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선택할 때 그 길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 찍혀갖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나올 정도였고요. 크리스천들에게 가면은 네가 무슨 사도냐고 환영 안 하고요. 피해 다니고요. 그랬던 사람이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 사니까 사도 바울의 발길이 동으로 향하나 서로 향하나 해서 세계 역사가 흐름이 달라져 버려요. 사도 바울이 쓴 감옥에서 쓴 몇 편의 편지들이요. 인류 역사에 1000년이 지나도록 2000년이 지나도록 엄청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의 시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개인들이 폐인이 됐던 사람이 성자가 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가장 완벽하고 위대하고 강력하게 쓰임받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돼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데 그 당시에 그 현실에서 힘든 것 같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위대한 삶이 되는 거죠. 자기 부인처럼 위대한 건 없어요. 제 아내가 위대하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했던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세요. 입만 벌리면 하는 말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만 벌리면 하는 말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 할 것 나는 쇠하여 하리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에 딱 한 가지는 자기 부인이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왕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점이 자기 부인인데, 그 자기 부인을 하는 만큼 이 사람은 존귀함을 더 느끼게 돼 있고 영향력 있고 강력한 삶을 살게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 멋지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 사람의 외모와 학벌과 실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어도 자기를 부인하면 굉장히 위대해지고요, 모든 걸 가졌는데도 자기를 긍정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보잡고도 초라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테레사 수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외모가 볼 게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가장 밑바닥이었던 초라한 하나의 수녀가, 한 여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슈바이처처럼 굉장히 뭐 지혜롭고 능력있고 최고의 오르가니스트이고 철학박사이고 신학박사이고 의사였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가장 위대한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경받는 인물이 돼요. 부유하건 가난하건 유명하건 무명하건 자기 부인만큼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조건이 있든지요,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부인하는 그 순간부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요, 존경받게 되고요,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맞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래 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 긍정은 뭐였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였어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였어요. 그게 자기의 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택한 건 뭐예요? 내 원이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만드는 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죠. 베드로 전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받는 삶의 현장, 주님 때문에 겸손해지고 남을 긍정해주고 자기 자신 희생하는 선택을 할 때, 그때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치욕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고, 내가 치욕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영광의 영이 내 위에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치욕을 당할 때 육체대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으로 반응하고 내 기질대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반응하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 상황 자체에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힘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 동양선교의 개척자 중에 자비에르가 있죠. 프란시스 세비에르가 이제 일본 선교를 오게 되잖아요. 근데 전날 밤 꿈을 꿔가지고 뭐 극심한 그 고난의 현장들이 꿈에 이제 생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옆에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가하는 것을 아주 너무너무나 무서운 꿈을 꾸고 깨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렇게도, 주님, 저는 이미 결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일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조롱과 저주의 눈빛으로 우습게 보면서 비난을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있었어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귓속말로 해주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얼굴을 돌려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고 얼굴을 돌리는 순간 이 사람이 침과 가래를 잔뜩 입에 머물고 있다가 얼굴에 그냥 뱉어버렸어요. 뭐 엉망이 됐죠. 근데 그 순간 갑작스럽게 억울하게 당한 그런 순간이면 보통 사람이 욱하거나 얼굴이 안색이 변하거나 분노로 막 참는 영역이 막 역력하게 느껴지거나 뭔가 뭐 화를 내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샤베르가 그 순간 바로 자기의 침을 뱉는 그 사람을 향한 환한 미소와 긍휼과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고 조금도 흥분되는 기색이 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에서 초도 흔들림이 없이 넓은 사랑의 깊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계속해 나갔어요. 그때 그 자리에 일본의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것을 보고서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저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법, 저러한 용기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진리, 저렇게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말씀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것에 그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 진리를 깨닫고는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그 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왜 아픈가를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자기 긍정하기 위해서 남을 부인해요. 저주해요. 정죄해요.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피하랄까? 자기를 높일까?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죠. 지금 모든 형국이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좀 다른 반응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감동을 원하잖아요. 우리 회사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좀 내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만나면 내가 진리를 발견할 텐데 이렇게 사람을 제어할 수 있고 겸손하게 할 수 있고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진리라면 내가 그거 믿고 싶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다 똑같거든요. 다 자기 잘났다고 남만 정죄하고 자기 긍정 속에서 남보다 앞서려고만 하고 남을 비난하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안 지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저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침에 눈 뜰 때 뭐라고요? 나는 오늘도 죽었다. 내일 직장에 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오늘도 나 회사에 죽으러 간다. 왜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 테니까 예수님이 향기가 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꼭 향나무 같은 사람 되세요. 찍히면 찍힐수록 향이 나는 그런 사람.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희망이 그리고 정말 생명의 능력이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의 고백을 합시다.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자신만을 따르지 않았나. 그것이 잠깐의 영광일 수 있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성공 방법인데 다른 사람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이 위대함인데 하나님 나는 늘 달라지는 것이 위대함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높아질 때 더 낮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비난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의 주권이 드러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동안 쓸데없이 상처받고 상처를 줬던 죄를 용서하시고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주님 제가 신앙의 정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긍정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그동안에 기독교가 너무 병들어서 세속화되고 세속 가치를 보장해주는 성공하는 인생 세속적인 1등을 만드는데 그동안 병들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 삶 부인하고 주님만 긍정하는 그렇게 이 시대를 섬기는 귀한 삶이 되게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바꾸어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긍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시고 나의 도우시고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내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임재하셔서 각 심령 속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찬양하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남은 생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긍정하며 말씀대로 사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